내일부터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제도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질 때 꼬리표가 붙게 돼서 은행에서 돈을 옮길 때처럼 추적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다만 시행 초기라 투자자들이 송금을 할 때 혼란이 예상됩니다. 권세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트래블 룰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왜 도입됐는지부터 알아보죠. 네, 트래블 룰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규정인데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옮길 때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1년 전에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내일 자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네. 핵심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자금 세탁 방지도 될 수 있겠고요. 불법적 자금을 막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래블 룰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네, 금융위는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옮길 때 트래블 룰을 적용토록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업계 1위 업비트와 3위 코인원, 4위 코빗은 100만 원 미만 송금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계 2위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빗썸 설명 들어보시죠. 네. 100만 원이 아니라 99만 5천 원 정도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컴플라이언스 강화 측면에서 시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빗썸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을 일은 없을까요? 네, 투자자들이 다른 거래소로 송금을 하려면 시스템 간에 연동이 돼 있어야 하는데요. 네. 국내에는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베리파이 바스프와 빗썸, 코인원, 코빗 3사의 코드로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두 진영의 연동 작업이 한 달가량 늦춰져서 상호 간에 100만 원 이상 송금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네.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 국내에서도 쉽지 않다. 해외로는 더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거래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보할 수 있는 우려사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례가 없다 보니 좀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